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신이 여기에 이제 불화가 들어오고 용신이 기중 중에서 흉화가 들어오거든요.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용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봉이라고 한 것은 용을 어떻게 한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막아버리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성합이 되었지만 불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용신의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불화는. 그쵸? 용신의 얘기는 얘기야. 합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합 자체가 안 됐잖아. 근데 쟁투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 자체는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합이 되어 있는데 불화, 쟁합, 성합이 되어 있는 가운데 불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것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성합은 뭐예요? 화는 안 됐지만 합은 돼 있잖아요. 근데 다시 쟁투합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합이 어떻게 돼요? 막혀버리잖아. 아, 이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합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봉과 합봉이다. 이거 아까는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용신이 막혔을 때 이건 흉. 여기가 용신이 막혀, 용신이 아니고 용신 아니에요. 여기는요. 용신이 아닌 그냥 성합에서 불화됐을 때는 그냥 막히니까 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조금 고급스러워 얘기하면은 하나는 용봉이요 하나는 합봉이다. 자 그러면 불합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됐다고 하는 것은 용신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용 불합 자체에 쟁합투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합이 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용이 막히는 것이나 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합이 막히는 것이 합이 나오잖아요. 용말에 합발이잖아요. 길이니까. 그래서 용봉과 합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만 쓴다? 성합이 되어 있을 때만 쓴다. 자 그럼 이런 얘기야. 용은 후천성이다. 후천성이다. 그렇죠? 용은 후천성이니까 우리가 어떤 흉을 논한다 이거예요. 흉을 논할 때 육친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건강, 명예, 그 다음에 재물 뭐 이런 얘기를 논할 수가 있어요. 부, 귀, 길, 수 막 이렇게 중에서 이 육친의 관계는 주로 선천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건강, 명예, 재물은 뭐예요? 후천에 대한 얘기예요. 주로 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에 대한 얘기예요. 여긴 체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합파문에 용이 막히면은 무엇이 깨져버린다고요? 이런 게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화분에 흉이 막혀서 길로 들어온다 그런다면은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도 합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발이 되고 합발이 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막히게 되면 한쪽은 용신이 막히고 한쪽은 합이 막히더라. 합이 막혔을 때 오는 것이 주로 육친의 흉화가 들어오더라.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보시면은 어떤 사주를 보니까 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임자신의 병신 계세요. 임자신의 병신